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유진입니다. 아이, 저번 시간에는 코듀로이 팬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봤는데요. 이번에는 같은 소재인 모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모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 중에서도 왜 볼캡을 선택했냐면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평준화되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모자가 아닐까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. 저는 연예인으로서, 댄스로서, 그리고 일반 일상에서 어떨 때 모자를 많이 쓰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볼캡의 특징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?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챙이 좀 앞으로 길게 나와 있고 양쪽과 뒤쪽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. 제가 또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재미난 또 유래가 또 있더라고요. 20세기 정도부터 이제 미국에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서 이 모자까지도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선수들의 시야, 햇빛 이런 걸 좀 가려주려고 볼캡이라는 스타일의 모자가 탄생이 되고 인기가 굉장히 덩달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. 볼캡이 또 안에 또 빳빳한 챙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 초기에 볼캡의 스타일은 어땠을까요? 위에가 좀 약간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과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코스튬 캡과 같은 스타일이었지만 이제 이 챙 안에 빳빳한 소재가 들어가면서 요즘 흔히들 알고 있는 볼캡의 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. 볼캡 스타일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. 베이스 볼캡, 스냅백, 플랫브림, 스티드 캡, 트래커 캡 등같이 여러 가지 볼캡 파생형이 등장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저의 볼캡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? 저도 몰랐는데요. 제가 또 앨범을 또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어릴 적 아주 풋풋했던 귀여운 의진이가 또 모자를 쓰고 또 귀엽게 또 사진을 발견을 해서 저의 볼캡 인생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또 제 얘기로 좀 빠졌었죠? 아무튼 오늘날에는 과연 어떻게 이 볼캡을 즐기고 있을까요? 예전에는 이제 선수들의 그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공을 잘 잡기 위한 이런 목적성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보다 나의 개성과 멋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주황색 코듀로이 팬츠가 아니죠? 코듀로이 모자를 매칭을 갖고 왔는데요. 저는 이 모자로 포인트를 줄 때 보통 색감이나 소재, 재질 막 이런 걸로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주로 쓰는 것 같아요. 또 아니면은 매칭, 색깔로 뭐가 깔맞춤을 한다든가 혹은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 머리를 예를 들어 감지 않았을 때 지저분한 머리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그럴 때 쓴다던가 혹은 뭐 조금 더 힙하고 싶을 때, 귀엽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뭐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한 뭐 이럴 때 좀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. 다양하겠죠. 근데 뭐 햇빛이 쨍쨍할 때 물론 이제 햇빛 가리기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 좀 더 개성을 좀 나타낼 때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자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브랜드마다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할 텐데 핏이 전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하나의 브랜드에 뭔가 이 핏이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브랜드에서 다양한 색감이나 다양한 재질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아 좋아요. 네 우선은 모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. 우선은 네, 이런 또 스타일의 모자는 약간 조금 저는 귀여운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뭐 화가분들이나 약간 뭐 그런 사진들 같은 거 보면 약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아티스트적인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조금 뭐 안경이나 이런 거 같이 매치해서 쓰면 굉장히 괜찮은 모자인 것 같고요. 또 다른 모자는 뭐 야 요것도 제가 또 추억이 있죠. 제가 이것도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썼던 모자인데 네, 이건 약간 스냅백 스타일이고요. 조금 더 개구장이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이거 또 뒤로 또 거꾸로 쓰면 또 굉장히 애가 발랄하고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. 이건 아니야. 아니라고! 안녕하세요. 비플레이 의진입니다. 아, 참 추억 돋네요, 이런 거 다.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감, 소재, 문양들 이런 이제 다양한 모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춤 얘기로 한번 또 넘어가서 이 볼캡에 대해서 춤에 어떤 영향과 어떤 포인트, 어떤 멋이 또 한껏 추가가 될지 한번 볼까요? 초창기 때는 모자를 벗고 정말 머리 있는 그대로 춤을 추고 팝을 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팝을 줄 때는 이제 몸에 떨림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머리가 좀 팝 한번 줄 때마다 머리가 흔들리는 그런 시너지가 있어서 그게 좀 임팩트가 센 것 같아서 머리를 조금 내추럴하게 하고 춤을 췄던 것 같은데요. 나중에 조금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하듯이 나중에는 그런 버프 같은 느낌 말고 오로지 나는 춤으로 승부한다 이런 마인드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자를 쓰고 오로지 춤과 느낌, 디테일, 퀄리티
그런 걸로만 춤을 추지 않았나. 그리고 또 모자 이거 챙이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, 이렇게 움직일 때 앵글 이 각도가 변할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춤에 대한 멋이 추가가 된다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뭐 이렇게 간단하게 따지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런 동작적인 정면에서 멈춰서 이 시선으로 정면으로 멈춰있는 동작 말고 약간 고개를 이용한 예를 들어 뭐 네고 플렉스라든가 뭐 마스터 플렉스 이런 이제 고개가 크게 크게 움직이는 동작들에서 앵글이 좀 다양하게 바뀐다라는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특히 뭐 플렉스 스타일로 간단히 뭐 동작을 보여주면은 뭐 고개 같은 걸로 계속 앵글을 바꿔주는 동작들인데요. 네, 뭐 롤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플렉스처럼 이제 몸이 따로따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이제 고개 시선 같이 움직이는 동작들에 대해서 조금 더, 그리고 또 알잖아요, 모자 또 살짝 더 눌러 써주면 그림자 줘주는 게 뭐 안 해도 약간 좀 분위기 있어 보이고 살짝 좀, 네, 아시죠? 아이컨택 뭐 이런 느낌의 장점이 또 있어서 모자를 좀 쓰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또 길잖아요. 머리를 크게 크게 휘날리다 보면은 머리가 어디로 넘어가고 막 정리정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남자분들도 똑같고요. 약간 남자분들은 막 했는데 막 여기가 막 갑자기 떠 있고 막 여기 막 눌려 있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이 머리 스타일이 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얌전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간단하게 볼캡에 대해서 인사시켜 드려봤는데요.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? 아무튼 뭐 오늘 또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. 이 볼캡 쓰고 멋지게 머리 헐버하고 친구들 만나서 요 눈빛 아이컨택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지금까지 유진이었습니다. 나이스!